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선임매니저와 함께 오늘 한 바퀴 세계 돌면서 무슨 중요한 뉴스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장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벌써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동접 16,000명으로 방송을 시작했네요. 보통 이렇게 많지는 않지요. 조금 있다가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대개는 후반전 되면. 시작은 항상 미미하나, 오늘은 조금 좀 먼저 오시는 분들이 계셨네요. 오늘 저녁 방송이 길어져서. 네, 뭐 이게 혹시 글로벌 라이브 이렇게 이어지면서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장적규라고 하고요. 그 저희는 엄청난 뇌호강을 했는데 저 사실 그거 보느라고요. 네. 마무리를 거의 못하고 와가지고 저도 푹 빠져서. 태극기 방송 보고 네. 오시다가. 저희는 뇌호강을 했는데 지금 PD님들은 그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굉장히 지금 네, 막 바쁘시고 지금. 거기다가 제가 또 사고를 쳐가지고 오늘 두 가지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요 또 방송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그 장조장님이 몇 시에 이 방에 들어오신지 오늘은 마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유리가 없는데 유리가 깨진 건 아니고 이 받침을 제가 뒷걸음치다 깨먹어가지고요. 아유, 피디님 너무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브로님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 아침에 놀래지 마시고 스태프도 혼내지 마시고 제가 한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어제 방송 보신 분들께 아, 또 혼선을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미국 그 자본 이득세 관련해서 다행히도 이 프로님이 네. 잡아주셔서 예. 네. 아, 그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예, 아니었지만 그래도 네, 그 좀 혼선을 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교훈은 이 프로 형 말 잘 듣자. 예.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또 사랑합니다. 영어로는 I'm so sorry, but I love you고요. 예, 사과 이렇게 두 군데 사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야, 거의 뭐 장의성 쇼가 되어가고 있어요. 글로벌 라이브가.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재밌습니다. 글로벌 라이브 항상 오세요. 네. 저는 장적기입니다. 예, 장적기 선임. 네. 오늘 중국 시장부터 볼까요? 중국이요. 오늘도 참 장중에 힘들었습니다. 장중 내내 마이너스였다가.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어떻게 희한하게 본토 기준으로는 강보합 전환을 하면서 마감은 했어요. 좀 지수 말씀드리면 상해지 종합지수가 플러스 0.04 계속 마이너스 있다가 심천성분이 플러스 0.28 그리고 창업판이 플러스 0.56 과창은 이제 마이너스 0.23인데요. 항생이 이제 뭐 마이너스 0.04 보합이고 항생테크가 플러스 0.37로 끝났어요. 이게 조금 중국 시장은 어쨌든 중앙 저기 그 정치국 회의에서 어떤 얘기 나오니까 좀 중요한데 그 얘기는 이제 이규시에서 강현 예. 교수님께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중국이 요새 어려웠던 거 항생테크들 많이 갖고 계신데 플랫폼 기업들이 반독점 때문에 힘들었죠. 그리고 네. 계속 좀 힘든 와중인데 그거 관련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규제가 좀 끝을 보인다. 이런 내용의 코멘트를 저희 당사 권영빈 의원이 좀 해주셔서 이것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일정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4월 10일 날 알리바바가 182억 위안 가진금을 맞았죠. 한 3조 원이 넘는 돈을. 그리고 4월 13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장감독총국에서요. 34개 플랫폼 기업들을 불렀습니다. 소집을 해서. 네. 자, 1개월 시간을 준다. 니네가 자체 점검을 하고 그리고 자진신고를 하되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를 네. 대중에게 공개를 해라. 그러면서 이게 법률에 근거한 합법 경영 승낙 아니라고 해서 다 도장 찍어 해서 다 도장 찍고 갔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자진신고해. 니네가 자체 점검해서. 그러고 나서 4월 22일 날 최고인민법원에서요.
인민법원 지적재산권 사법보호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반독점, 플랫폼의 반독점이나 불공정행위 한 50여 건의 판례를 쫙 그 올려서 네. 이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각 지방 사법기관이 다 넘기면서 자, 이 판례 보고서 잘못한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니네가 판결해라. 가이드를 잡아준 거고요. 네. 그리고 어제 밤에 있었는데요. 알리바바 다음 타자가 다들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메이투안 디엠핑. 네. 그게 결국에는 그 감독총국의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밤에 오늘 2.6% 올랐어요. 메이투안은. 어제 이제 갖고 계신 분들 댓글에서 좀 걱정들 많이 하시던데 미리 내렸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 올 게 왔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보여줬잖아요. 과징금 나온 날 일단 크게 반등하는 모습, 더 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정부의 타깃은 일단 빅2를 크게 때리면서 한번 보여주는 거였는데 그 나머지 기업들은 자진신고랑 이렇게 그런 그거에 맞춘 규제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예. 그러면 자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진 내가 내 꿀밤 때리는 거는 얼만큼 아플지 알잖아요. 원래 벌벌벌 떨다가 불려갈 네. 걸 했다가 그 니네가 자진 납세해 이래 버렸으니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약간 이게 좀 끝물이 보이지 않겠느냐 시장 주가 관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영빈 의원이 이제 좀 알리바바를 잘 봐야 된다. 그 와중에는 하나가 클라우드가 있는데. 네. 최근에 나온 글로벌 클라우드 점유율을 보면요. 알리바바가 7.6%로 구글을 제치고 글로벌 3위가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40.6%를 먹고 있습니다. 중국 걸 다 먹고 있으니. 예. 미국이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 얘기 드렸는데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여기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과의 AI 전쟁을 공개적으로 지금 선언한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중국도 이 기업을 마냥 죽일 거냐 특히 클라우드 1등인 알리바바를 마음껏 죽일 거냐 클라우드 뭐 관련돼서 이런 인공지능까지 경쟁력을 어쨌든 좀 복돋아 줘야 되는 그런 국면이 왔으니 네. 클라우드 1등 기업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도 맞았고 좀 다른 국면으로 볼 때가 됐다 이런 식의 좀 코멘트 있어서 전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는 우리는 잘 알아요 그죠? 네. 그 학창 시절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똑바로 해. 그리고 반성문도 다 내. 그러니까, 이러면 네. 끝났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네, 오늘 중국은 또 안 교수님 때문에 좀 짧게 마감하고요. 예, 미국도 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네. 미국부터 넘어갈게요. 선물이 뭐 괜찮네요. 어제 어쨌든 나스닥 신고가 결국에 갔습니다. 네. 마지막 퍼즐이 여러분들 아직도 고생하시는 중소형 성장주인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나스닥 선물지수 오늘도 한 0.19% 올라가네요. 다우존스만 플러스 0.03, S&P 500도 플러스 0.13이니 예. 지금까지 흐름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테슬라 실적이 나왔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좀, 예, 좀 리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 시간에서는 약간 1, 2%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실망스러웠던 건지 어떤 건지 좀 정리해드리면 네. 당사에 요거 그 담당하는 이제 박연주 위원이 코멘트 정리해주신 거 좀 정리를 해왔고요. 일단은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주가가 오르진 못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순이익이요 4억 3,800만 달러가 나왔는데 항상 공격하는 거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좋은 거라고 보는 거 크레딧. 그 저기 뭐냐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그게 5억 1,800만 달러를 벌었거든요. 이거 최대치예요. 이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흑자라고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야 이거를 버는 회사가 누가 있겠냐. 지금 그냥 꽁으로 버는 건데 이건 앞으로 늘어납니다. 미국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3개 주에서 이거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방 50개 주로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테슬라는 앞으로 이걸 돈을 계속 더 많이 벌 거고요. 자 그러면서 또 비트코인을 팔았다고 하죠. 거기서 1억 100만 달러, 또 1억 달러를 또 벌었어요. 이것도 순이익에 들어가서 이거를 제외하면 또 1억 8천만 달러가 적자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게 하지만 자동차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저희 박인주 의원 얘기한 게 모델 S랑 모델 X 생산량이 제로였어요. 근데 이게 요 고급 사양이요. 모델 3나 Y에 대비해서 수익성이 한 5배 남는답니다. 이거 없이 해낸 거고 중국에서 모델 3랑 Y 가격을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이 와중에 좋은 이게 이제 약간 에너지 사업부에서 적자가 나서 그렇지 차량 네. 부분은 괜찮았거든요. 이게 의미가 좀 있다. 그리고 하지만 뭐 FSD나 배터리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입장의 코멘트가 나온 게 좀 아쉬웠을 수 있고요. 4680셀 같은 경우는 그 머스크가 코멘트를 했는데 아직 차량 탑재할 만큼 신뢰 수준은 아니고 한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 양산이 될 것 같다. 조금 길죠.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 관련해서 테슬라는 어떨 거냐 다들 걱정 많으시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 박연주 의견은 테슬라만의 차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테슬라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전기차랑 테슬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테슬라는요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지 않대요. 그게 하드웨어, 아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소수의 고성능 반도체로 전체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보다 반도체가 현격히 덜 필요하대요. 대당. 그건 우리의 상식하고는 좀 달랐던 그게 이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걸 소프트웨어로 풀어나간 회사인 거고. 그래서 라이다가 없어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 기술인 거니까, 인공지능 기술인 거니까. 그러면서 또 얘네는 그 얘네 아키텍처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잖아요. 예. 그 직접 주문을 하다 보니까 범용 제품을 쓰는 회사랑은 다르다. 약간 그 파운드리랑 긴밀한 교류, 협력, 그리고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네. 걔들보다 반도체를 더 수급할 수 있는 게 높다. 예.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거는 결국에 소프트웨어 능력이고, 테슬라는 전기차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만큼 소프트웨어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회사. 예. 그거의 경쟁력을 좀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비트코인. 이게 재밌는 게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한 15억 달러 정도 샀었어요. 산 게 올라서 한 15억 달러 된 것 같아요. 근데 예. 이번에 2억 7,200만 달러를 팔았습니다. 거기서 1억 달러 남긴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한 13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어치를 보유하고 있고. 있는데 예. 갈리죠. 전통적인 분들은 야 아직도 그렇게 많아 비트코인이. 이거 누이지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을 팔았다고 눈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특히 뭐 코인 하시는 분들, 코인도 네. 좋아하고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신자. 너는 개미를 배신했어. 뭐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머스크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제 건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내 건 안 팔았어. 그냥 테슬라 거 조금 판 거야. 이 정도까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실망감도 약간은 있다. 판단들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그런 것까지 좀 테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쇼티지를 극복하는 테슬라의 좀 소프트웨어 능력을 믿으신다면 네. 지금의 좀 약간 실망스러움은 좀 지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테슬라는 만드는 차 대수 자체가 적어서 네. 반도체 자체가 많이는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당은 많이 들어갈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쇼티지 상황에서는 조금 좀 약간 가장 그래도 가장자리에 비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거기다가 대당도 적게 들어가더라고 하네요. 그건 신기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 얘기 좀 들어갈게요. 애플이 수요일 날 있는데 좀 시간이 남으면 반도체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애플 담당한 유영호 의원한테 좀 물어봤는데 자 실적은 당연히 너무 좋답니다. 일단 지금 다른 업체들도요 PC 시장이 난리가 났잖아요. 인텔도 그건 잘 나왔으니 그럼 아이맥이 많이 팔렸고 당연히 스마트폰 뭐 12 엄청 그 아이폰 12는 엄청 많이 팔렸고 실적은 잘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2분기는 걱정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품이 없어서 고사양 휴대폰에 지금 생산 차질이 조금 시작이 되고 있대요. 다른 부품들 몇 개가 없으면 하나만 없으면 못 만드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 모든 요새 업체들 가이던스를 주는데요. 애플은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부터요. 가이던스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줄까? 뭐 안 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인데 그러면 이 걱정을 어떻게 해소하냐는 거죠. 2분기에 대한 걱정을. 네. 그런 얘기가 좀 걱정이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AR 글래스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 한 6월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일정이 늦어진다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대만의 부품사들이나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참고해 보면 이거 좀 늦어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냐 출시는 올해 말에서 이 정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있어서 애플은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오겠지만 주가에 대한 반응은 또 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이번 주 슈퍼 실적 위크는 인터넷 업종이죠. 빅테크들인데 이거 담당한 저희 정영재 의원한테 이것저것 좀 물어봤습니다. 여기도 역시 실적 잘 나옵니다. 여기는 중요한 건 2분기 가이던스고 2분기 가이던스를 얘기해 줄 거예요. 기업들이.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커머스랑 게임은요. 작년에 너무 좋았죠. 음흠. 1분기까지도 좋습니다. 예. 근데 2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낮아질 거예요. 그 폭이 중요하고요. 예. 얼만큼 낮아지느냐. 그래서 그걸 좀 이미 선반영하고 있으니 그보다 잘 나오면 올라가는 거고. 2분기는 그렇게 그 작년 2분기가 원래 의외로 좋아서 코로나가 시작한 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 집에만 있으니까. 최수의 업종이었잖아요. 이커머스 게임은. 근데 온라인 광고랑 차량 공유는 반대겠죠.
2분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겠죠.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또 기대치는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으니 이제 그거를 얼만큼 또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해주느냐가 중요한데요. 먼저 온라인 광고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당연히 경기 회복 수혜에 뭐 가장 좋은 인터넷 업종이에요. 검색 광고에서 되게 중요한 그 광고주가요. 호텔이랑 항공이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행 가려면 이렇게 뭐 이것저것 네. 검색을 하니까. 근데 그게 지금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또 그러면은 이커머스 중소 이커머스 하는 친구들도 지금 굉장히 좀 성장을 많이 했는데 네.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광고 플랫폼은 역시 뭐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그건 또 검색이 아니라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행 업종은 구글 검색으로 중소 이커머스 플랫폼은 SNS로 지금 광고가 많이 늘어나는데 페이스북은 이미 회복이 완성이 됐어요. 거기서 얼만큼 더 좋아지냐를 보는 거고요. 구글은요 작년 2분기에 역성장을 한 회사예요. 그렇게 타격을 받았던 업체인데 그럼 광고 안 되니까 그렇죠. 지금 어마어마한 가이던스를 얼만큼 또 비틀할 것이냐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차량 공유 쪽을 보면 또 그 코로나 이제 3월부터 터졌으니까 이게 이제 3월이 변곡점입니다. 우버랑 리프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리프트는 이제 이 데이터를 항상 공개를 하기 때문에 매월 70%, 60%, 50% 마이너스였어요. 그 전년 대비해서 3월에 마이너스 20%인데 이제 변곡점인 겁니다. 왜냐하면 3월에 마지막 주만 체크를 해보니까 플러스 100%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주는. 그리고 또 요 업종 관련해서 좀 재밌는 게 어제 나온 뉴스인데 밤에 리프트가 자율주행 사업부를 도요타 자회사 우븐 플래닛에 5.5억 달러에 매각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건요. 작년 12월에 우버도요. 그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해서 자기네 자율주행 사업부를요. 오로라라는 데 40억 달러에 매각을 했어요. 네. 얘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자율주행인데 우버나 리프트는 이거 팔아서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게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버나 리프트는 정영재 의원 그 의견은 자율주행의 공급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의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예. 자율주행 업체들이 있는데 있을 테니까. 왜 그들하고 경쟁을 하냐 이거죠. 그냥 플랫폼이 돼야지. 카카오 택시가 택시 없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이브도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요. 그 오로라라고 하는 회사가 예전에 그 소프트뱅크랑 도요타가 그 우버 자율주행에 네네. 투자를 했기 예. 때문에 그럼 우버는 오로라에 팔면서 오로라 지분 26%를 가져갔고 소프트뱅크랑 도요타도 오로라 지분을 가져갔거든요. 예. 도요타가 또 등장을 하죠. 도요타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리프트 거 가져가고 네. 이런 식으로 그 오로라라고 하는 데는 현대차도 지분이 한 0.9%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율주행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율주행의 그런 전쟁을 하는 그 지형도를 보면 일단 테슬라가 있고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게 구글 웨이모가 있고 네. 그리고 뭐 GM 크루즈 폭스바겐이랑 포드가 연합해서 아르고 AI라는 걸 하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오로라 그건 지금 벌써 한 100억 정도의 기업 가치가 되고 있고요. 오로라는 플랫폼이에요? 자율주행 연구 기업입니다. 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아마존에서 죽수라는 걸 인수했어요. 이것도 자율주행 하는 애고요. 현대차가 앱티브란 애랑 그 합작으로 모셔널을 만들었어요. 예. 예, 현대차도 이제 모셔널이라는 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회자가 될 거고. 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네요. 그렇죠. 자율주행으로 예.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물론 테슬라가 앞서 있지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많이 얘기를 들으실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뭐 음식 배달 같은 경우는 3월에도 성장률이 플러스 116%가 나왔는데 뭐 코로나 기저효과 사라진 2분기에 어쩔지 좀 봐야 될 거고 이커머스가 좀 재밌는데 이커머스는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분기도 일단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나는 걸로 일단 예측은 나오고 있어요. 이커머스 시장 자체는. 왜냐하면 재난지원금 그게 영향을 일단 있답니다. 예. 그걸로도 이커머스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2분기가 얼마나 줄어들 거냐. 근데 의외로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2분기의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안 나쁘면 주가는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신고가인데 아마존이 좀 그래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좀 못 간 부분을 오히려 이게 역발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어요. 원래는 매년 7월에 열리거든요. 예. 엄청난 행사죠. 근데 작년에는 10월에 했습니다. 10월인가 9월인가 아 10월에 했어요. 왜 10월에 했냐면 7월에 너무 바빠서 못한 거예요. 7월에 피크였잖아요. 예. 네, 그런데 올해는요 6월에 한다는 루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2분기 실적 방어 때문에. 근데 그거는 분명히 실적 발표 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던스에 녹아들 거 아니에요. 프라임을 예. 하면. 예, 예. 그래서 이거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실 만하고 또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죠.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가 트위터에 주식 분할한다. 올해 안에 가능성이 높다. 잘하면 실적 예. 발표 때 얘기할 수도 있다. 뭐 30분의 1 하면 갑자기 100불이 되는 거니까. 예. 뭐 이런 것도 한번 아마존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우리가 다 잘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광고보다는 네. 이커머스가 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게임 쪽도 1분기까지는 플러스 25% 정도 모바일 게임 기준으로는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또 2분기 얼마나 줄어들 거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로 2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다 예, 1분기 잘 나오는 건 이미 다 테슬라도 1분기 잘 나왔어요. 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실적 맞아요. 예, 기대치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 가이던스를 뭐 괜찮게 줘도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맞아요. 2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까요? 좀 들어봐야 되긴 하는데. 근데 또 애플은 야속하게 가이던스를 안 주고. 그럼 뭘로 판단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결국엔 인텔도 가이던스 때문에 뭐 우리. 저 엔젤 장께서 항상 강조하는 예, 게 예. 가이던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나스닥은 신고가인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자 여러분들 그 우리 중소형 성장주 물린 형 누나들 자 들어오세요. 모여보세요. 자 일단은 스킬즈라고 하는 게임 플랫폼 기업이 있는데요. 요게 요새 좀 굉장히 좀 가파른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킬즈 사시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분위기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조금 이미 증권 저희도 커버를 하는 회사에서 NX 커버를 하는 뭐 유니티나 뭐 텔라닥이나 이런 기업들 아직도 뭐 아직 가려면은 여기서는 한 40% 정도 올라야 뭐 전고점이 네. 나오는 이 수준인데 자, 이 중소형 성장주들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보면은 그동안 우리는 대형주가 안 좋고 중소형주가 좋았던 시장인데 또 약간 바뀔 기미가 오늘 막 포착이 됐듯이 여기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러면서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우리가 좋아하는 빅테크는 전 빅테크는 영원히 보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선반영을 했고 이런 네, 와중에 예. 얘네들이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잡히는지 스킬즈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은 뭐 이거 사실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는 특히 뭐 미국이나 중국은 우량주 내지는 ETF를 중심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이런 중소형 성장주는 약간 아주 작은 비중으로 엣지 정도 넣어야 그래야 내가 좀 편하게 가는 거지. 기다리지. 이게 메인이면 힘들고 차라리 나는 중소형주 아니면 못하겠어 하시면 그건 국내 시장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왜요? 이건 변동성이 너무 크고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 있게 힘노타를 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 대형주를 갖고 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보면 그런 테마 ETF들 있죠. 그런 것들은 중소형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텐베거 기업들은 있는데 내가 그게 한 10개 중에 하나가 텐베거가 될 건데 그걸 내가 찍으면은 비껴나갈 확률이 있으니 그럼 차라리 그런 신성장 산업의 테마 ETF를 사든지 하나를 찍었는데 감당할 수 있어? 근데 그 만약에 5%, 10% 오케이. 네. 뭐 다른 거 올라가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내 비중이 50%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야 진짜 소외감 지금 같은 때 나스닥 신고가가 뭔 말이니 막 이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국 주식들은 그렇다고 느낌으로 그냥 이런 어떤 회사인지 정도만 알고 찍는 거면 동전 네. 던지기니까 네. 그거는 먹어도 사실은 별 의미 없는 거고 그냥 복권 사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 네, 큰 그래서 거, 그냥 이런 거 대형주도 잘은 모르지만 네. 그냥 미국 경제에 베팅한다고 생각하면 S&P 뭐 이렇게 네. 해서 가는 거고 나머지 개별적인 종목들을 이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제가 중국 시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중소형주도 팍팍 튀고 재밌는 거 많죠. 유튜브에 막 그런 거 올리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제도권 증권사에 그래도 애널리스트가 지금은 그 해외에만 이렇게 대형사들 저희 회사뿐만 예. 아니라 해외만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내는 기업으로 좀 압축을 하시면 물론 그들도 틀릴 예. 수 있죠. 예. 그들도 잘못될 수 있지만 그래도 밥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레포트를 냈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망에 걸려졌다 생각을 하고 그 기업 중소형주들도 많이 레포트 낸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서 그게 아니면은 너무 과도한 베팅은 좀 지양하자라고 생각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예. 이게요 스킬즈라는 기업을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정영재 의원이 커버를 해서 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e스포츠 플랫폼인데 내가 참가비를 내고 저랑 이프로님이랑 뭐 테트리스를 해서 우리가 뭐 만원 내고 온라인에서 남남끼리 붙을 수 있고 친구끼리 붙을 수 있는데 만원 내고서 제가 이기면 제가 17,000원 가져가는 거예요. 스킬즈는 3,000원 가져가. 아 그렇게 해서 내기 네. 중계 플랫폼.
뭐 실제로 내기를 한 예, 그렇죠. 내기 예, 그거를 예. 플랫폼이죠. 근데 얘네는 플랫폼이고요. 또 게임은 뭐 누가 와서 한번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아, 그런 거를. 네. 예, 예. 어, 그러면 나스닥 사상 최고치 돌파하냐 안 하냐 가지고 언제 내기할 수 있고 그런 걸까요? 게임으로 그 대신.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는 게임이야 되죠. 아, 네네. 뭐 예. 축구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야구 게임이 될 수도 있고, 테트리스가 될 수도 네네. 있고, 전투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이기면. 그리고 또 어떤 거는 토너먼트화해서 뭐 한 100명 모여서 상금 이만큼 가져갈 수도 있고, 짜이 나름이야. 게임을 만들어서 붙여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게임은 또 개발자가 붙이면 알아서 약간 또 이익 배분도 해주고 그런 플랫폼인데 예, 예. 문제는 자 이게 보면은 굉장히 재밌긴 한데 어, 뭐 시총은 어제 좀 올라서 84억 달러가 됐고 PSR은 한 23배인데요. 이게 그 보면은 2월 5일 날요 43달러까지 올라갑니다. 2월 예, 5일 날. 예. 근데 4월 20일 불과 지난 주잖아요. 12.5달러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런 변동성이 정말 그죠? 이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중소형 성장주 어렵다는 게. 그런데 와, 어제 21달러까지 회복을 합니다. 불과 11달러에서 21달러면 예. 또 이제 두 배네요. 그 몇 달 며칠 만에 예.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직도 반토막이죠. 고점 대비해서는. 근데 어제만 16%가 올랐는데 지난주에 아크에서 한 600만 주 매수를 했다고 하고요. 많이 산 거긴 해요.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있어요. 좀 풀어진 중소형 주들의 특징은 특히 PDR로 우리가 봤던 기업들 당장 네. 매출 안 나오는 공매도 리포트가 항상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근데 공매도 리포트가 두 개나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아크에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매수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 이게 이제 숏 스퀴즈라고 하죠. 우리가 숏 커버.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기억나는 게 게임스탑 좀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거를 주도했던 레딧이라는 곳에서 어 좀 많이 회자가 된다고 합니다. 스킬즈가. 그래서 숏 커버가 좀 들어오는 게 좀 오고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CNBC에서 좀 조사를 했더니 스킬즈의 콜옵션이 풋옵션 대비해서 두 배 이상 지금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 이 얘기는 예. 그 숏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 하기 위해서 미리 이거를 구축해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최근 어쨌든 꼼틀꼼틀 올라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스킬즈뿐만 예. 아니라 다양한 그런 기업, 그런 중소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런 거죠. 보면은 어쨌든 그렇다고 모두 올라오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내 종목도 다 올라오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자 PDR 기업 친구들 우리가 한때는 열광했다가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죠?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유니티, 뭐 텔라닷부터 해서 예. 또뭐 무슨 최근에 AR 관련해서 마이크로비전 어제 40% 올랐는데 하루에 예. 예. 뭐 이런 기업 뭐 코핀 이거 10%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런 기업들인데 과도했던 상승은 인정하자. 그리고 그게 해소가 됐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금리가 안정됐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또 튀면은 좀 다를 수 있고 예. 또 중요한 조건은 우리도 보면요 삼성전자하고 횡보할 때 종목장이 끝내주는데 삼성전자가 빠지면은 아니에요. 그건 시장이 나빠지는 거니 우리가 앞서 말했던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던 빅테크들이 약간 그냥 횡보 조정을 해주면 얘들한테 기회가 되는데 예. 이것들의 조정이 나오면은 그것도 또 아니니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또 금리가 튀는지 예. 이번 기회에 얼만큼 반등할지 요 정도 좀 체크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좋겠다. 좋겠다. 예. 분명 기회는 왔다. 근데 이번 기회에 내 거 못 오르면은 좀 고민 좀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전반적으로 실적 좋아지는 이 테크주들 보면 네. 이게 그냥 코로나 수혜주가 아니라 이제는 항상 그랬어요. 그냥 경기 상승의 수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기 상승의 몇 배수를 항상 그냥 뭐 그냥 콜라 캔디 이런 네. 만들어 파는 회사 느낌이 네. 그래서 진짜로 반독점 정부가 제재하지 않는 이상은 성장이 멈추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정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뭐 앞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러겠죠. 그냥 갖고 가셔서 이거 갖고 되게 실패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돈을 풀겠죠. 미국 정부가 네. 주머니에 꽂아주겠죠. 네. 그럼 그 몇 달 가겠어요. 한두 달 만에 다 쓰겠죠. 네. 뭐 어디다 쓰겠냐. 결국 누구 주머니에 그 돈 다 들어갈까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냥 돈 잘 버는 기업들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무슨 경제활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광고는 글로 갈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지출 수혜주가 과연 뭐냐, 진짜 인프라 기업이냐 아니면 그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기업이냐도 보호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벌리는 기업이냐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 기업이냐. 차량 공유 서비스 계획이 경쟁이 되게 치열한데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공유해야만 그게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사 인건비가 네, 뚝 떨어지는 그냥, 거니까 그냥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거리인데
자율주행이 되면 이제 몇몇 차만 아니라 모든 많은 수많은 차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어야 얘네들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 테슬라만 가능하면 테슬라가 본인들 플랫폼 만들어서 테슬라 차만 가지고 돌릴 테니까. 맞아요. 우버고 뭐고 이거는 안 되는 거고. 네. 다양한 업체들이 비슷한 수준의 자율주행을 해낸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차 부를 때 썼던 우버라고 하는 서비스를 습관적으로 쓸 거냐? 네. 아니면 그들끼리 그냥 다시 우리 그럼 서비스 같이 하나 하자 해서 별도로 만들면 앱이 나오면 그냥 그건 하나 깔고 쓸 건지.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우버의 주가를 설명하는 거 맞아요. 되지 않겠어요? 전부가 네. 되겠죠. 전부가. 네, 그런데 이건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쓰는 그 락킹 효과가 무서운 게 그 팀의 택시가 우리가 팀앱은 누구나 쓰는 건데 네. 팀의 택시가 시도를 했는데 카카오는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 택시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택시 한 대도 물론 지금 뭐 연결을 했다고 하지만 네.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공고하다면 우리가 이제 우버를 안 쓰니까 네. 그냥 우버 이꼬르 카카오 택시라고 본다면 생각보다 그 락킹 효과는 셀 수 있다. 우버와 리프트는 네. 그거를 또 지켜나가면서 그거를 그 해자를 계속 끌고 가는 게 그들의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또 그거겠죠. 또 그거를 얼만큼 또 방어를 하느냐. 그래서요. 누구는 뚫어내느냐. 또 재밌는 게임이 그러게. 되겠죠. 잘못하면 우버에 종속될 거고. 네. 그럼 이제 아우디, 현대, 뭐 폭스바겐, 뭐 테슬라 이런 데가 야,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해보자. 자율주행 네. 차로 우버 같은 거 하나 만들자. 그 차 여기다 대자. 네. 그리고 지분 나눠 갖자. 어차피 소비자들이 다 우버 앱, 뭐 테슬라 앱 깔고 나 오늘 무슨 차 부를까 이거 고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잠식하는 것도 야, 그럴 때 소비자들은 어디로 움직일까? 근데 그걸 잠식할 수 있는 것도 빅테크가 아닐까? 그럼 누군가 하긴 하겠죠. 네,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선임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